또 탑10에 소집이 있었던 모양이네. 사라와티의 모자가 뺏겼습니다. 눈물의 모자인가? 빼앗는 순서가 엉망진창이군. 윤호는 어떤 순서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귀찮은 관리인은 가능한 먼저 끝장내는 것이 이상일까? 이상이려나? 그렇다면 자물쇠의 모자가 처음이었던 건 그 정도로 뭐 이상하진 않은 것 같지만 다음이 눈물의 모자라는 건 이상하지? 사라바티는 전혀 호전적이지 않고 후에 나중에 해도 좋을 모자라고 생각해. 확실히 규칙성이 없네요. 주사위라도 던져서 정하는 걸까? 저도 아니고 그럴 리가. 뭐? 지금 뭐라고 말했어? 저 급한 용모가 떠올랐습니다. 기다려, 나탈리님. 나탈리님은 라비님과 사이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 애는 여러가지로 위험해서 놓아 가만히 놔둘 수 없으니까. 라비님이 위험하다고요? 천년이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듯한 녀석이라서 나탈리님은 바른 말씨를 쓰는데도 제법 독설가야. 왜 그래? 아니요, 아무것도. 모자 뺏기는 라미님과 함께 연구했었던 거죠?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나요? 아니, 어째서 그만두신 건가요? 실패작이니까. 도라님이 말했어요. 연구는 실패를 계속 거듭하는 거라고. 나탈리님 정도의 총명한 분이면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시키는 것도 가능할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리스크의 문제야. 도라의 인조인간은 누구도 죽지 않았다만 나의 모자 뺏기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동열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망자가 나오다니. 연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점점 진행해야 하는 연구와 즉각 그만둬야 할 연구. 모자 뺏기는 후자였고 후자였을 뿐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순진무구하게 말해버려서. 아니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건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메슐레이어. 연구 기질인 도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도라님은 조금 연구를 너무 많이 할지도. 가끔씩 식사를 잊을 정도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어요. 도라답네요. 나탈리님, 스밤에는 요리가 특기 같은데 어디서 배운 거야? 어머니를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억 배웠어요. 어머니라니 빅마마 얘기야? 아, 네, 그래요. 빅마마예요. 너도 나와 같이 거짓말이 능숙하지 못하구나. 시키에게 입막음 당한 거니? 네,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묻지 않는 것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나탈리님. 그냥 내가 멋대로 말한 것 뿐이니까 딱히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네, 제맘에 어머니의 얘기. 그게 분명 상냥한 분이었겠죠. 당신의 요리는 그런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분명 요리를 가르쳐준 어머니는 제바맨을 소중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탈리님, 이번에 저에게도 가르쳐주세요. 다음번엔 저에게도 가르쳐주세요. 네, 기꺼이.
모자에게 먹혀지는 세계는 역시 이상해요. 다시 말해도 정말로 불안이하다고 생각해요. 마우리 티어의 말하는 건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좋아요. 하지만 텅텅 비었어요. 그의 텅텅 비었다. 천리안으로 보면 내용물이 없어요. 스피커인지 유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질적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의 얘기는 진실이라고 이전에 나탈리가 말했었잖아요. 그거 천리안인 천리안으로 본 게 아닌가요? 천리안이란 건 궁극의 통찰이에요. 자잘한 사상을 멋이기 해서 진실을 이끌어내는 힘이기에 질문으로부터 답을 찾는 것도 가능해요. 활동 중에 머리의 회전이 빨라지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눈의 힘이 아니었던 거구나. 라비? 언제나 눈이 빛나는데 눈의 힘이 아니었다니. 라비 왜 그러세요? 그럼 그 빛은 뭐인 걸까? 그냥 분위기를 만드는 것 뿐일까나? 예, 그러니까 라비씨 나탈리는 제법 형태 같은 거를 중요시하니까 멋짐 같은 거를 넣고 싶었을 뿐일 것도 있을 법해. 아 그래 그런 저런 느낌으로 언제나 빛나는데 의미가 없었던 거네. 딱히 시력도 좋아지고 빛나는 거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어라? 뭔가 뭔가 고민하는 게 있는지 걱정했는데 이상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탈리 조금만 어울려줘. 나부터 수리냐? 수리예요? 사라의 모자를 빼앗겼다고 했지? 네, 범인은 모르겠어요.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는군. 조금씩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역으로 이쪽의 움직임은 들키진 않았겠지? 아마도요. 너의 천리안은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것이 특기이지만 거짓말이 특기인 것은 아니잖아. 더물어 라비도 거짓말을 못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후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후견인의 조건은 모두에게서 미움받는 것이라는 듯해요. 그럼에도 후견인을 목표로 하자고 말하실 건가요? 갑자기 심기가 불편해졌구나. 됐네. 아직 결론을 내기에는 뭐가 부족해요. 자료 같은 게 부족해요. 그리고 멜리사 뭐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셨는데 이제 돌아가죠. 술은 적당히 하세요. 재미없어. 잠깐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탈리 언니의 천리안이란 건 구체 인간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 거야? 어떻다니?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라고? 구체의 인간이잖아요.
그로테스크하지 않아. 뭐 예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잘도 그렇게 평범하다는 듯이 말하네. 딱히 뭐 자주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대체 뭐야? 천리안으로 정체를 알 수 있잖아. 뭐야, 말할 수 없어? 정체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이는 거지. 보일 뿐이에요. 그것보다 어째서 갈린만 볼 수 없는 걸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자신의 모습은 자신 스스로 볼 수 없는 것. 뭐야 그게? 구체인간이 싫다면 바로 잊으세요. 그렇지만 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지 않아? 호러 영화를 잔뜩 보고 내성을 키우세요. 아, 쇼콜라 알고 있어 그거. 미라 잡기가 미이라 잡기가 미라가 되는 거지. 그로테스크한 모습인데 그로테스크한 영화를 보면 본말 전도잖아. 제멋대로이네요. 로코가 없어. 그 방에 있는 걸까? 마실 것을 가지고 가야겠어. 가야겠어. 모두 어쩌고 있을까? 아빠, 엄마, 선생님, 유코통장, 요쿤, 아야씨, 바보 오빠. 만나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뭐야? 어째서 네가 여기에 있는 거야? 노크했는데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지쳤는 모양이군요. 아, 마실 것을 가지고 와준 거야? 열쇠가 걸려있지 않았으니까 방해해버렸네요, 요코. 혹시 봤어? 뭐를요? 찡박해서 울던 거. 그거라면 보지 못했어요. 다행이다, 세이프. 이거 잊은 물건이에요. 아, 대단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니야, 고마워. 조금 더러워졌네? 그 인형이 너덜너덜해졌을 때에는 분명 당신의 세계도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조금만 그 괴로움을 안고 계세요. 고마워, 나탈리.